네네. 야, 멋있는데? 술 한 잔 마신다. 아, 결과적으로는 조금 죄송한 일이 생긴 적이 있어요. 뭐요, 뭐요? 크라잉넛이라는 선배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리더인 한경록 형이 이제 항상 이제 신흥 로커들이 나타나면 이제 락커 수업을 해요. 그런 선배들이 있어요. 불러가지고. 네, 불러가지고. 술, 그쪽도 술 장난 아닌데? 굉장하죠. 락커 수업은 뭐냐면 그냥 술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많이 오래 마시는 거예요. 한 이틀 이상, 최소 이틀 이상을 계속 이제 마시다가 잠들었다가 이제 뭐 깨보면 저희 집에 같이 누워있는데. 그러니까. 기야, 설렁탕 먹으러 가자 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설렁탕을 먹으면서 또 시작을 하고, 기야, 우리 가로수길에 가서 파스타랑 와인을 먹자.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이제 가서. 며칠을 그럼 같이 주무시고 마시고, 주무시고 한, 마시고? 한 2.5일 정도? 정도인데, 이제 가로수길에. 아, 힘들구나. 근데 그때는 또 저도 눈을 반짝거리면서 너무 이제 원하던 색이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형이 이러는 거예요. 기아야, 눕자. 어디서 길거리에서요? 네. 가로수길이니까 그러니까 가로수가 계속 있는 그 그렇죠. 그 길. 인도요, 차도요? 아니, 차도는 아니죠. 인도? 차도는 죽어. 네, 차도는 생명이 여기 있으니까. 인도에 눕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생각은 웬만큼 술이 들어갔고 이제 락커 수업이니까 이제 후퇴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얼굴이 알려졌을 때 아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혹시 다 알죠. 사실은 한경록 지금보다 훨씬 TV를 많이 나가고 있었죠. 네. 그 뉴스에 나오고 이럴 때 미미 또 시스터즈와 같이 나 그렇죠 그렇죠. 맞다. 그래 누운 거예요. 같이 누웠어요. 그러니까 누웠는데 그때 느낌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게 좋죠. 딱 그 그림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왜 이래? 뭘 좀 아는 친구야. 뭘 좀 아는 친구네. 완전 바다. 아주 훌륭한 젊은이에요. 네. 이게 일종의 일탈이잖아요. 일탈을 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누웠어봐.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난리 났어요. 제가 기계가 누웠다니까. 오, 막 이렇게 제가 그러면 거의 컬투가 누워있으면 저거 머리 커서 못 일어난다. 저거 머리 커서 못 일어난다. 밟지 마시오. 밟지 마시오. 그래서 밟지 마시오. 해가 쨍쨍하는 낮이니까 일단 아스팔트가 데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온돌 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런 광경은 보기가 어렵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딱 누웠는데 사람들이 가로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직진을 하고 있고 그 위에는 하늘만 딱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이 괜찮다.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신감이 이제 생긴 거예요. 아직 정말 이 자리를 위해서 약간 좀 죄송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경찰분들이 지금 오셨었어요. 이제 지나가시던 어떤 시민 분께서 이제 충분히 길거리에 사람이 누워 있다. 그래서 이제 경찰분들이 오셨는데 저희를 다 알아보신 거. 아유 장기하 씨랑 이제 크라잉넛 하시는 아실만한 분들 누구 오셨습니다. 아실만한 분들 영수 조심하세요. 영수 조심하세요. 그래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 하고 이제. 다음 차로 갔던. 저는 저런 낭만을 느껴본 게 딱 한 번이 있거든요. 언제? 이거는 내가 그 뭐야 꼭 지인들한테 꼭 얘기를 해줘요. 그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후배들하고 개그맨들 한 30~40명을 데리고 술을 이렇게 막 먹다가 한강 둔치에 원효대교 밑에를 갔어요. 비가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오는데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고 우리만 있는 거예요. 그 다리 밑에 비 오리만 있고 양쪽으로 비가 쫙 비가 그 차단막이 돼주는 거죠. 내리고 차단막이 돼 있고 그 안에 우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빗방울 사이로 강이 싹싹싹싹싹싹 보여요. 그리고 그 가로등들이 쫙 쳐 있잖아요. 근데 그 예쁜 곳에 우리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럼 꼭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은 한강 다리 밑에 가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 방송 나가면 이제 거기가 답을 알고 아 좀 전에 가요. 아 좀 가요. 근데 안 온다니까. 공중점이라는 게 막 안 와요. 자 이번에는 어떤 분으로 가볼까요? 정찬호 씨의 한 줄. 실수도 스펙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대박이다. 네, 실수도 스펙이다. 실수도 스펙이다. 아. 사실은 시작점이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제가 이 개그맨이 된 거는 이 23살 군대 가기 전에 싸움을 해서 개그맨이 된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웃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너무 괴로웠고
군대 가기 전에 우리